그것도 그거. 아 그래. 일찍 잤어야 뭐 한 거예요? 일찍 잤어야 돼. 술 자야지. 어쨌든 네.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정말 먼지 같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네. 네. 정말이에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이렇게. 그럼요. 깊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요즘 드라마에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다 IOC 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을 전해달라고 나한테 자꾸 담아서 죽였다고 자꾸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그 마음 받아줄 경황은 좀 없다고 네. 네. 확실히 전하겠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너희들 마음 네. 괜찮은데 진짜 확실히 이거 괜찮네. 역시 아이돌들이라 우리 좋아요. 아이들이야. 자 한 줄이 오 아이 한 줄 말씀해 주세요. 어설픈 인간관계는 없는 이만 복하다. 오. 어설픈 너무 사람은 너무 의미심장한데 없는 이만 못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 줄 갖게 됐어요? 약간 좀 약간 극단적인 그런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21살 아이유씨 나이대에서는 이런 거 이런 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김구라 씨 개인적으로는 어설픈 사람은 없는 이만 못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있는 게 낫다. 언젠가 뭐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도움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어설프게 알고 지내면 친해지는 것보다 적이 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는데 걔 그래. 네, 아주 조금. 그러니까 아예 깊게 알면 뭐 진짜 아무 말 안 하는데. 네, 정말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조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되게 부풀려서도 말 많이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설픈 관계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예요? 기준이 뭐예요? 광희 정도면 어설픈 거죠. 광희 오빠는 되게 친한 편에 아, 속해요. 친한 거예요? 네. 우선 그런 게 아예 친해요. 우선 그런 게 아예 친해요. 어설픈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우연히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이렇게 눈만 웃어주게 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알아요. 그냥 이렇게 눈을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눈만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관계가 정말 되게 어설프고 그러니까 모르면 피하면 되는데 네, 아예 그냥 피하거나 진짜 친하면 뭐 그냥 눈 마주쳐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갑게 뭐 하기는 뭐 하고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고 나라 선배님의 관계예요 약간 네, 그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방송하나요? 걔 이렇게 눈 마주쳐 몇번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아니 나 저런 사람이야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앞에서 만났거든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 생각을 했죠 들어오기 전에 어설프지 뭐 그랬지 뭐 네. 그게 그 어설픈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얘기할 때 뭐 아이유 어떻게 된 거야 나 아이유 좀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아이유 얘기 나면 아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아이유 좀 알아 이런 얘기 아예 생략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 귀에 들어온 얘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어떤 얘기까지? 아 그냥 걔가 되게 잘한다는 듯이 그 얘기를 하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모양이에요? 네 그쵸?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 누가 너의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 막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제 인나 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긴데 그냥 언니는 그런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아무래도 뭐 걔 그렇대 저렇대 이런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를 아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휘둘릴 수도 있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내가 못 본 면이 있나? 뭐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제 모습만 믿게 되더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너도 사람을 볼 때 진짜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네가 아는 그 모습만 믿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믿는 사람은 제가 아는 모습만 믿으려고 해요 누군가 얘기를 해도 거기 휘둘리지 않고 뭐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것만 있으면 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 줄 공감해요 예.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영원히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제 어디서 또 그 사람이 어떤 그럼요. 방식으로 네. 예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어설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